아니, 예? 뭐 하시는 겁니까, 땅에다가? 어? 38? 아니, 거기다 땅에다 숫자는 왜 써요? 북위 38도선을 표시하는 거예요. 아, 아이고, 이 말을 들어보니까 미군 병사로구만. 근데, 아니, 북위 38도선을 왜 여기다 쓰냐고, 왜 쓰냐고, 왜 표시해? Why? 마크! 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,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기로 했어요. 아니, 이게 또 무슨 소리야?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왜? 왜 마음대로 막 우리를 점령하고 그럽니까? 우리가 광복을 기뻐하고 있던 그때, 사실 이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남쪽에는 미군이,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죠. 어떻게 이들은 여기 우리 땅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요? 앞에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서로 맞서 싸워줬다고 했죠. 자,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지금은요,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 겁니다. 이 미국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였고요, 이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였습니다. 그런데 이들의 힘겨루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이 소련군은 광복 직전에 이미 북한 지역을 점령했었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. 한편 미국은 이 광복 후 9월 8일 뒤늦게 인천에 상륙하고 남쪽 지역을 차지하죠. 그리고 미군정을 내세워 38도선 남쪽을 점령합니다. 이것이 38도선입니다. 예, 이것은 이 지도상에만 있는 가상의 선이었지요. 예, 표지판으로 38도선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남쪽에 있는 사람들,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. 이 선이 나중엔 남쪽과 북쪽을 경계시켜주는 경계선이 되었고요.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선이 되어버린 것이죠. 이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에 미국의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 시기, 바로 이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합니다. 이 시기 미군정은 한국 내 다른 정부와 정부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도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거죠.